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e worry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But just as common a problem is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이렇게 동사가 지금 4개입니다. 동사가 4개라서 접속사 3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보니까 We worry that 여기는 한 번에 접속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로봇이 우리 직업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지만 But 그러나 Just as common a problem is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이렇게 됐죠? 일단 동사가 지금 4개, 접선 3개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괜찮죠? 저 앞에 나와 있는 that도 뒤에 나와 있는 that도 접속사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just as common a problem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거든요. 뭐야 이거는 그잖아요. 왜냐하면 as common a problem 이 구조 자체도 이상하고요. 이상한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as common 이란 표현이 나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서의 as라고 하는 것의 품사가 뭐다? 이 as, 오 봐봐 여기서 만약에 as란 단어가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common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니죠. 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as는 품사가 뭘까요? 맞아요. 부사가 돼요. 잠깐만 근데 이런 거 하나 적어볼까요? 이따 적을게. as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세 가지죠? 맞아요. 접속사. 그리고요? 좋아요. 맞아요. 전치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다 있는 게 as입니다. 근데 접속사로 사용된 as 같은 경우는 그냥 구조 자체가 as,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니까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가 되기도 하고요. 뭐뭐처럼 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as가 전치사로 사용되면 방금 지호한테 내가 말했던 것처럼 as 뒤에다 뭘 쓸까? 그냥 이렇게 명사만 쓰는 거죠. 뜻은 뭐가 되죠? as, 명사? 로서. 그렇지, 뭐뭐로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as란 단어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경우예요? as. 그렇지, 맞아요. as, as.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as, as. 우리가 이거 as, as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as랑 as 사이에 뭘 써야 돼? 형용사. 그렇지. 비교를 하는 거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라는 형태를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as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사다. 부사다. 그럼 여기서 as common 이렇게 나오니까 흔한. 마치 뭐뭐처럼 흔한 거죠. 그 문제가. 뭔 소리야? 이거의 원래 구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얘에 대한 원래 구조는 뭐냐면 a problem, 그 문제. 그 문제. 어떤 문제냐면 as common as that the robot 그 로봇이 are taking our jobs. 오케이. 그 뭐야?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라는 것만큼이나 흔한 그 문제가 바로 is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 괜찮아요? 지호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요 앞에 요 부분 있잖아요. As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잖아요.
저 안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까지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뺀 거죠. 이걸 이렇게 생략을 해준 다음에 이 as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뺐다. 원래 우리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으로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ust as common 이것만큼이나 흔한 그 문제가 바로 로봇은 우리의 판단 능력을 가져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속 괜찮아요? 오케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로봇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두 가지를 뺏어가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직업 우리 직업을 뺏어가고요. 또 하나 우리의 judgment 우리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가요. 오케이? 두 가지를 뺏어가는데 필자는 어디에다가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 능력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읽으면서 요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조금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동원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봇들이 우리 판단 능력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좀 더 갈게요. In a large warehouse So common behind the suns of today's economy Human pickers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and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됐죠? 일단 동사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어디요? 접속사 찾으세요. 들 접속사? 아니에요. 봐봐. and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어디부터 봐라? 그렇죠? 뒤를 봤는데 moving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moving이 동그라미 2번 grabbing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요? 접속사를 찾으세요. 어디? 맞아요. where이에요. 근데 질문 다시 할게요. 여기서 where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네모로 표시할 거예요? 아니면 세모로 표시할 거예요? 세모로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세모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있는데 명사 자리라서 where이 명사일 것 같은데 왜 세모로 표시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위에 거 지울게요. 이거는 뭐냐면 자 where이란 단어가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두 가지예요. 사용은 어떻게 두 가지예요? where은 두 가지로 사용돼요.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는 이거 관계 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맞아요. 의문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은 다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이에요? 맞아요. 의문사가 명사절이 되는 것이고요. 관계 부사는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to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얘가 상현아 얘 관계 부사가 되는 순간에 의미는 어떻게 되죠? 해석할 때? 할 필요가 없죠.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의문사가 된다라면 명사자리에 들어간다면 얘는 뭐가 돼요? 의문사니까 어디에? 이런 식으로 얘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to 뒤에 where를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될 것이냐?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to 뒤에 여기에 the place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where부터 뒤에 dispatched 까지 가로 묶어서
이 place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왜 생략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생략하냐? 이 집이 바로 내가 태어난 그 집이야.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때는 the place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This is the place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향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난 장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Hometown is the place where. 이렇게 썼을 때 그 the place라는 단어가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곳, 어떤 장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괜찮다.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딱 그 장소를 특정 지은 것이 아니라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 물건들이 포장되고 분출되어지는 장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사가 두 개, 접수사가 한 개.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문장도 지금 보니까 이거 가로 묶어보세요. So common부터 economy까지 이걸 가로 묶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common이란 단어의 품사가 뭐였었죠? 맞아요. 예, 형용사였었죠. 그럼 여기 형용사는 뭐하는 겁니까? 이 형용사가 이 앞에 있는 warehouse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오늘날 경제의 behind the scene, 그 장면 뒤, 그러니까 이면이죠. 오늘날 경제 이면에 아주 흔하게 있는 커다란 창고에서. 됐습니까? 그런 창고에서 human pickers. 거기서는 인간 노동자들이잖아. 우리 인간 노동자들이 hurry around, 굉장히 서둘러서 막 돌아다녀요. 뭐 하면서? Grabbing products off the shelf. 선반으로부터 상품을 막 들고 와서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 물건들이 포장되어지고 분출되어지는 장소로 막 옮겨놓는 일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잠깐만.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앗아간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로봇이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가는 거래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가장 흔한 예시가 있죠. 이 예시를 보니까 어디? 창고에서. 이 창고라는 곳에서 로봇은 뭐합니까? 로봇은 지시하죠. 됐어요? 로봇의 맞은편에 누가 있습니까? 휴먼 피커가 있죠. 이 휴먼 피커가 뭐합니까? 얘가 grab 하고 move를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grab하고 move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을 하죠. 실질적인 행동을 인간이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내가 이걸 들고 어디로 갈 거고 어디로 옮겨내야 되는가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인간이. 좀 더 가볼게요. In their ears, 그들의 귀에는 are hot pieces. 여기 이제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 문장 미쳐놓으세요. In their ears are hot pieces. 이렇게요. 이 문장 구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얘가 동사예요. 근데 우리 동사가 나왔다면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뭡니까? 명사. 근데 지금 보니까 in their ears라고 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주어가 앞에 없어요. 앞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 뒤에 있겠죠. 얘가 주어예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도치라고 하죠. 도치였단 말이야. 근데 잠깐 도치를 왜 합니까? 맞아요. 강조하려고요.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꽂고 있는 거라고요. 귀에 꽂고 있다고, 귀에. 인간의 귀에 얘는 이 휴먼 피커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이어폰을 가지고 있죠. 이어피스. 요 이어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가 귀에 꽂고 있어요. 항상. 왜 하필 귀에 꽂고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좀 더 가보죠. The voice of Jennifer. 제니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제니퍼가 누구냐? 동격이에요. 그 제니퍼 누구야? A piece of software.
됐습니까? 그 소프트웨어인 제니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다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지. 얘가 바로 로버트. 이 로봇을 말하는 거죠. 결국 로봇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들이 귀에다 뭘 꽂고 있다고요. 제니퍼가 tells them where to go and where to go, what to do.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 가름 꺼주고요. 소프트웨어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tells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controlling,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고요.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요. Of their movement, 그들의 움직임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다 통제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질문 다시 할게요. 여기서 대열 무브먼트를 썼는데 이 대열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휴먼 피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로봇 E, 휴먼 피커를 휴먼 피커에게 지시를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거 뭐 한다고요? 지시하고 맞아요. 통제를 한다고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컨트롤링, 통제를 한다는 거죠. 제니퍼가. 로봇이.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 into tiny chunks to minimize errors and maximize productivity. 여기까지 끝낼게요. 이렇게. 제니퍼는요.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얘가 우리 지시 사항들을 into piece, tiny piece, 아, tiny chunks 이렇게. into란 단어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그랬죠. 오케이? 그 지시 사항을 막 쪼개요. into chunks, tiny chunks. 아주 자그마한 덩어리를 쪼개요. 지시사항을 한 번에 자 이거 옮겨놔 이거 이렇게 해가 아니라 사사건건 하나하나하나 다 지시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minimize errors,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maximize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잠깐만 이게 뭐야? 통제를 하는데 뭘 통제한다는 거야? 사사건건 사사건건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사건건이라고 썼는데 본문에는 이 사사건건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모든 디테일들이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다 통제를 한다는 거죠. 로봇이.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런 연결어들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picking 18 pieces of a book of a sharp 선반에서 선반으로부터 책 18권을 피킹, 집어오는 것 대신에 저희 가서 18권의 책을 옮기세요 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The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이 인간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지시 받을 겁니다.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아주 친절하게 지시를 받을 겁니다. 뭐 하라고? To pick 5. 다섯 건만 집어오세요. 이렇게. 제가 다섯 건 집어오세요. And then another 5. 다시 다섯 건 집어오세요. And yet another 5. 다시 한번 다섯 건 집어오세요. 이렇게. 오케이? 왜요? 우리는 이렇단 말이죠. 수호야, 저희 가서 책 18권 있을 거거든? 18권만 갖고 와. 그럼 수호는 어떤 생각 할 거냐면 이렇게 판단할 거죠. 18권? 집어봤는데 아이씨 좀 쬐. 이거 생각을 한 거지. 아 이걸 내가 세 번에 나눠서 왔다 갔다 하다기보다는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해서 18권에 탑을 쌓아볼까? 이거 내가 한 방에 옮겨야지. 손이 18권에 탑을 쌓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막. 그래서 슬금슬금슬금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자빠질 거예요. 분명히 확 쏟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돼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오케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 로봇이 하나하나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섯 건을 흘리진 않겠지? 멍충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잠깐만, 이 판단을 누가 하죠? 18건을 옮기다가 실수할 수 있다. 다섯 건씩 옮겨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죠? 로봇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 로봇이 우리의 판단 능력까지도 가져가 버리는 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Then, another 3. 오케이? 자, 마지막 세 건을 들고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에 대한 예시.
이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사건건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18권 2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작게 작게 쪼갠다는 거죠. 왜요? 이래야지 실수는 줄어들고요. 생산성은 증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슬픈데요?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people to machines made of flesh. 이 문장 되게 멋있네요.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한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reduce people, 사람들을 쪼그라뜨려요. 쪼그라뜨려서 어떻게 쪼그라뜨려요? to. 여기 to는 이제 into라고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인간을 어디까지 쪼그라뜨려요? machines made of flesh.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기계장치까지 쪼그라뜨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냐? 이런 상황에서 일하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노동을 하잖아?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살덩어리 기계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냥 로봇팔이랑 뭐가 달라요? 오케이? 로봇팔인데 그냥 살덩어리가 있는 로봇팔일 뿐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되는 거죠. 그냥 기계장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the Jennifer 기계, Jennifer unit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and treats workers as an indispensabl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and opposable thumbs. 됐어요?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나 필요하죠? 여기요. 이렇게. Rather than 이라고 하면 뭐뭐보다는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거죠. 뭐하기보다는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우리한테 생각해봐 적응하렴 이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 대신에. 오케이? 잠깐만. 우리한테 뭐 think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죠. 생각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Jennifer Unit, 그 로봇이 takes over,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뭘요? Thought process, 생각 과정. 이 사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서의 thought process 있잖아요. 이 thought process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Judgment, 우리의 판단. 우리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Jennifer, 그 로봇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로봇이 우리의 판단 능력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treat workers, 노동자들을 대합니다. as부터 여기까지. 잠깐 얘들아, 우리 이거 아까 as에 대해 잠깐 말했었는데 as라는 단어가 뭐뭐로서라는 의미가 되면 명사, as,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명사로서의 명사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오케이? 학생으로서의 들 이렇게 말하면 들이가 학생이라는 얘기죠. 학생으로서의 들이를 말하는 거니까. 됐죠? 들이가 학생이고 학생이 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노동자들을 뭐뭐로서 대합니다. 그럼 노동자가 뭐가 되는 거야? 노동자가 an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오케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어떤 시각적 처리의 원천. And a pair of opposable thumbs. 그러니까 이제 opposable thumbs니까 이제 그 엄지손가락 썸, 오케이? 반대가 되는 엄지손가락 쌍을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런 한마디로 이건 뭘 말하는? 기계장치, 기계장치. 평범 값싼 기계장치로서 사람들, 노동자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글 전체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버트 이 휴먼, 인간의 판단 능력을 가져간다.
빼앗아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의 인간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소트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이걸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렇게 하자라는 필자의 주장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문법을 이런 걸 문법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아까 여기 첫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을 문법적으로 막 어떻게 좀 해가지고 막 물어보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글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 이해를 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다. 좋지 않을까. 됐죠? 이건 내용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다뤘던 것이고 여기 뒤에 다뤘던 것이고 둘 다 내용상 되게 중요해요. 글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해석을 한번 써보는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 글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뭐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